싱그러운 5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책을 읽는 모습이 아름다운 그녀. 그녀가 나와 같은 책을 본다. 그래, 이건 운명이다. 어제 먹었는데 볶음밥 아니야 짜장면. 인간의 존엄사. 어쩌면 너와 나는 인연이 아닐까? 저기 관심 없어요. 아, 조별 과제. 너와의 거리를 좁히고 싶다. Pretty much the only thing that makes me want to get up in the morning. 비비포유? 그래, 이건 기회다. 너와의 첫 데이트. 너는 나에게 관심이 없지만 상관없다. 너에게 천천히 다가갈 것이다.